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풀어줄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호선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설 전문가. 호선아, 내 마음이 들리니? 지금 나 너에게로 가고 있어. 처음 보는 설쌤을 보고 겁부터 먹진 않을지 걱정인데요. 어디 한번 만나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호선이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안녕. 내가 무서우면서 이상하면서 좋은가 본데요? 제가? 아, 그런가 보죠. 들어오자마자 딱 본 거. 이 책 되게 좋은데. 아, 저 준비 꽂습니다. 네. 네. 아, 좋아요. 강아지 키우시기 위해서 좋은 책을 읽고 계세요. 아주 책 많습니다. 템플도 있는 책도 있네요. 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커 트레이닝 책도 있고, 예, 모든 개는 다르다도 있고. 예. 와. 이야, 우리 교수님 노력 점수는 합격. 제가 아까 잠깐 들었을 때도 호선이가 오게 된 이 사연이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구조를 봤지만 이 마취총을 맞은 건 이건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면 잘 안 하게 되는 일인데 어떻게 오게 된 건가요? 예, 호선이가 한 번, 두 번 구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일곱 번 정도에. 일곱 번? 녀석에겐 정말 힘겨운 과정이었겠죠. 그러면 그 보호자, 원래 보호자님은? 그분은, 네, 이제 직업이 전문 사냥 협사예요. 그래서 멧돼지, 뭐 고라니 이런 걸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호수입니다. 사냥꾼입니다. 모견이 사냥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순이가 한 6개월 정도는 자기 모견하고 살았던 거죠. 네. 그 트렁크 안에서. 트렁크 안에 케이지. 차 트렁크에. 케이지를 2층으로 케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트렁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집에서 안 살고? 네. 그리고 견주가 원룸에 살고 있어요. 사냥개 시절 호선이가 살던 곳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 그렇죠, 거죠? 사냥을 위한 약간 총과 같은 도구로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생명이 아니라 이런 도구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다, 네, 그냥 차 트렁크에 넣어놓듯이, 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가서 이제 사냥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리작용이 있으니까 똥오줌 매를 때 아침에 이제 똥오줌을 누이는 거죠. 네네. 그때 호순이가 탈출한 거예요. 지도 자기도 그 생활 자체가 싫었겠죠. 그죠? 여기 들어와서 보호자님께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은 강아지라는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강아지와 보호자님이 뭔가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그 분위기와 아이들의 행동에서 보입니다. 네. 호선이도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올 때 엄청나게 겁이 많고 밖에도 안 나온다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뭔가 호선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잘 들어주시려고 해서 신뢰감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예전 모습도 한번 보면서, 네, 지금 이렇게 호선이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고 조금 더 고치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전 촬영 때만 해도 낯선 사람이 무서워 방 안에 숨어 있었던 녀석. 원래는 저렇게 들어가 버렸구나. 아이고, 무서워. 제작진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겁에 질려 불이 났게 도망갔었는데요. 꼬리 봐. 아이고, 무서워. 지금도 약간 졸린 척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강아지들의 스트레스 시그널, 예, 예,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봅니다. 원래 지금 쉬고 있는 공간도 제가 봐서는, 네,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예, 예, 곳에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 없는 곳. 도망을 가봤는데 저기가 마지막인 거죠. 지금도 피디님을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문 저 앞쪽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벽에 붙어서
제작진이 곁에 가기만 해도 구석으로 피했던 녀석이 지금은 어느새 거실 소파에 나와 있는데요. 왜 다른 모습인 거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전 촬영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호선이한테는 약간 알을 한번 깨고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자기가 구조당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구조를 한다고 했더라도 자기는 너무 무섭고 나한테 뭔가 외압이 가해졌는데 이번에 온 사람들은 이상한 도구를 들고 오긴 했는데 자기한테 뭔가 간식도 던져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똑똑한 호선이가 한번 첫 번째 알껍질을 한번 깨고 나온 느낌. 제가 막 손을 움직이고 그래도 너는 해라. 나 지금 아빠랑 있으면 괜찮아. 딱 이런 느낌이에요. 변화의 첫걸음엔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제작진을 만나면서 낯선 사람을 봐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라는 호선이. 야, 우리 제작진 큰일 했네. 그래도 다행인 건 겁 많은 녀석이 산책도 못하면 어쩌나 했는데 잘 따라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 산책 중 도망갔던 경험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넷을 두 개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놓친 경험이 제게 트라우마로 작용해가지고. 이게 하넷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하넷의 문제가. H형 하네스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도망을 가지 않거나 많이 끌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저 하네스가 잘 풀어요. 네, H형 하네스가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용 반작용과 같은데 당기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호선이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아서 우리가 앞쪽에서 당긴다. 그러면 호선이는 뒤로 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스르르르 이렇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죠. 무작정 당기면 줄이 풀릴 수 있다는 사실 아셨죠? 그런데 호선이 통지만도 보고 오셨을 텐데 왜 두 마리를 함께 산책시켰죠? 부하에 한꺼번에 산책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네, 지금 봐도 둘의 산책 스타일은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둘이 따로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했습니다. 따로 했는데 동시에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놈을 먼저 데리고 나가면은 이놈이 울어요. 처음부터 두 반려견을 함께 산책해오던 게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혼자 두면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가뜩이나 지난 경험들로 상처입은 녀석에게 혹 나쁜 기억을 또 주는 건 아닐까 싶어 혼자 둘 수 없다는데요. 녀석의 모습을 보려니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벌써 이때부터도 우리 보호자님이랑의 신뢰관계가 꽤 많이 싹을 틔운 상태였네요. 네. 호선이구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뜻밖의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교수님. 아마 처음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하는 보호자를 찾은 거죠. 그런 아이들이 사실 분리불안의 확률은 더 높아져요. 그럼 호선이의 분리불안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교육으로도 충분히 조금씩 좋아질 수 있어요. 이야, 좋아질 수 있다니 다행이다, 호선아. 호선이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호자와의 그런 유대감을 형성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자기한테 마음을 주는,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보호자분을 만나게 됨으로써 뭔가 새로운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이 없을 때 그런 분리불안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보호자분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애착이 너무 과해지면서 분리불안 증상이 아주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사는 반려견 곰돌이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호선이는 곰돌이를 좀 무서워하고 곰돌이의 표현에 호선이는 정확하게 아, 나 아무것도 안 할게 미안해 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곰돌이를 피해 다니던 호선이. 하지만 곰돌이 녀석, 그런 호선이를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 잘하고 계시는데 개입을 다시 말았을 때는 아니요, 개입까지는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라면 우선은 개입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개입을 한다면 그냥 몸으로 가운데 껴서 이 행동이 안정이 되면 그냥 둘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싸울 때 곰돌이를 혼내버리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질투가 좀 있어요, 곰돌이는. 지금은 곰돌이와 호선이의 위치 자체가 약간은 서로 인정하는 부분에 있는데 호선이 편만 들어주게 되면 이게 호선이가 보호자분이 계실 때 기가 조금 살죠. 그러면 둘이 싸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말려만 주신다거나 조금 더 센 애를 먼저 챙겨줘야 돼요. 우리 사람이랑 조금 다르죠? 네. 그런데 곰돌이는 왜 이렇게 호선이를 괴롭혔던 걸까요? 영상을 유심히 지켜보던 설쌤. 뭔지 알겠어. 자, 속 시원히 말해주시죠. 밥이요. 자율배식 안 해주는 게 더 좋아요. 특히 다견가구에서. 아, 자율배식이 문제였군요. 전 이게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곰돌이가 저 밥이 저기 있잖아요. 나는 지금 먹기 싫어도 너는 먹지 마가 돼요. 저건 내 거니까 너는 먹지 마.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고 호선이가 저 부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면 먹을 것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고 보니 배식 장소 주변에서 유독 발끈하던 곰돌이. 호선이가 근처에만 나타났다 하면 가차없이 공격을 해댔죠. 유독 이 간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그거를 교육을 잘 해주셔야 돼요. 호선이한테 가는 걸 탐내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아빠가 또 줄 건데 굳이 공격적으로 안 해도 되겠다. 내가 저걸 뺏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인식이 차근차근히 심어지게 해줘야 돼요. 다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로 몇 가지만 주의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데요. 잠깐만. 다견 가정에서는 간식을 줄 때 반려견들이 서로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번갈아가면서 주시고요. 밥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먹을 수 있도록 분리해주세요.